여기는 호화성은 넌체 말랑가입니다. 원래 이전공이 아니었는데 이전공으로 중간에 바꿨다 하신 분이 소희씨 뭐, 원래 뭐였는데 뭘로 바꾸셨어요? 저는 원래 퍼포먼스였었어요. 기타 퍼포먼스? 네. 근데 왜 송라이팅으로? 그게 기타를 처음에 쳤을 때는 정말 기타만 하고 완전 재즈 기타만 했었죠. 그래서 그걸 쭉 해서 여기 와서도 퍼포먼스하고 재즈 기타 쭉 하다가 뭔가 약간 막 슬럼프 오고 막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가 재밌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곡을 써보자 해가지고 곡을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 이렇게 결단을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슬럼프가 아니었으면 저희 송라이팅 전공에는 진짜 인재를 하나. 전공 디클레어는 딱히 필요한 건 없고 그냥 디클레어 하겠습니다 하면 최! 그렇게 디클레어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송라이팅 1, 레벨링 1 하고 그다음 그 피아노 전공이 아닌 친구들은 베이직 키보드 1, 2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LW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도 이제 그냥 숫자만 올라가서 똑같은 거 하고 뭐 설베이 뭐 이런 자잘자잘한 수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레인징, 송라이팅용 어레인징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워크샵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시니어 세미나 하고 뭐 다이렉트 스터디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에센셜도 하고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송라이팅에서 되게 장점을 보자면은 되게 융통성 있고 교수님들이 항상 뭔가 긍정적이고 아 약간 어떤 곡이든 다 들고 올 수 있는데 그 곡을 약간 평가해 줄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서 아 비슷했어요. 해오면 무조건 A. 그냥 숫자라면 무조건 A. 전체적으로 A만 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 하기 나름 본인이 맞아요. 대충 하고 싶으면 대충 하는 거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느낌. 송라이팅은 되게 중요시하는 게 이 한 명이 한 사람으로서 아티스트임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로서 프로필 사진도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홍보해야 되고 그냥 완전 정말 매니저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맞아요. 회사에 소속돼 있는 애들 변호사 있는 애들도 있고 변호사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안 누르면 삐져 하루에 한 번씩 보수동 안 보면 가시가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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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도다.